어떻게든 이주영은 살아남아서 한 바퀴 더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맞아 그렇죠. 제기인데요. 네. 그리고 또 뭐 어제도 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이긴 것이 바로 오늘 최종적으로 8연승 확정 짓기 위해서 친절히 싸운 이주영인데 이병민에게 보여주면 어제 괜히 고생한 겁니다. 네, 두 선수는 뭐 옥겜에서는 뭐 이주영 선수가 이겼고 그다음 통산으로는 1대1입니다. 네, 이병민 바로 어제 졌군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박종국 팀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어제 진빛 갚아줘야죠. 2자까지 쳐서.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호의 저그 이주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주영 5시에요. 5시 이주영. 야, 그리고 네, 이병민은 대각선입니다. 11시고요. 네, 오늘 최소 6경기 앞으로도 이제 뭐 4경기가 이제 더 남아 있는데 또 대각선이 나왔네요. 40여 분 경기에 이어서 예. 뭐 하여튼 포르테에서 경기를 하게 돼갖고 포르테 소개를 좀 드리면은 이맵에서는 25번의 테란 대 저그전 공시전이 있었고 13-12로 저그 한 경기를 앞서 있는 아주 뭐 밸런스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이병민 선수는 이맵에서 저그전 성적이 매우 좋아요. 네, 공식전만 3승 1패인데 홍진호 전승, 박태민 전승, 박성준과 1승 1패. 이야,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죠. 근데 예. 지금 입구 막고 플레이를 하려는 건데 예, 일단 800억이고요. 예. 처음으로 뭐 그 SK텔레콤 T1의 임유아 선수와 최연소 선수가 선보였던 예, 그 방법으로 입구 막고 뭐 빠른 앞마당을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플레이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로방향이고 저그가 초반 저글링 준비가 좀 소홀하면은 바로 치즈러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대각선 방향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은 좀 막 틀어 막고 더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예. 뭐 하여튼 뭐 이주영 선수는 이 맵에서 토스전만 1승 1패가 있고 테란전은 지금 처음입니다. 네. 예. 대각선 큰 입구를 막고 있는 이병민이고 자 경우의 수는 이병민이 이기면 그룹 B는 끝, 이주영이 이기면 제재 경기랍니다. 일단은 입구 2회 처리, 예, 3회 처리 빌드를 선택하죠. 네. 뭐 맵 밸런스 그 맵 전적 자체는 뭐 아주 그 서로 대등하게 나옵니다만 초반 어떤 카드 자체는 테란이 좀 더 다양하죠. 예, 저그는 2회 처리 상태에서 레어를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3회 처리를 갑니다. 네. 뭐 초기에는 그래도 어쨌건 뭐 좀 게스멀티가 있는 맵이고 일단 진출해서 뭐 상황 봐서 벙커링을 시도할 수도 있겠는데요. 가는데요. 대각선인데 S12를 저렇게 많이 동원을 하나. 이거는 여기다가 한번 드론으로 근데 봤죠? 상대표 위치 파악했군요. 드론 나와야 돼요. 이주영 선수 드론 3분의 2 이상 나오죠? 자 대각선이라 시간을 벌려 서로 걸려요. 벙커 완성되면 이거 큰일이죠. 하나 SB가 더 있기 때문에 완성되죠 이러면 예, 머린 잡아야 돼요. 머리 네. 벙커보다는 머린을 잡아 자 벙커에 못 들어가 벙커 하나 들어갔고요. 아니라 들어갔고 이렇게 되면은 예, 이 맵에서의 설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병민 선수는 취소 안 하나요? 네 이병민 선수는 생산된 저글링들이 벙커를 무시하고 나의 분진 쪽으로 달리는 플레이를 SCB를 통해서 잘 막. 근데 그 왜냐면은 지금 어차피 내려와서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서플라이 디포만 지금 입구는 막힙니다. 네 그러니까 빈집에 대한 것은 뭐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벙커 두 개째 하나 더 늘리고 마린이 계속 보강. 야, 저번이 달리죠? 네, 막았죠. 네. 자, 수비용인지 한번 뚫어볼 생각인지. 근데 예, 저렇게 자, 달리는데요. 이병민 선수가 저렇게 막아두면은 예, 밖에서 저글링들이 압박을 했을 때 생산된 머리는 바깥쪽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예, 그렇죠. SCB도 좀 충분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조기 라인을 더욱 강력하게 공부하는 게 좋고요. 이주영 선수, 이거 입구 쪽의 처리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마린이 꽤 돼요. 거의 벙커 두 개 꽉 찼어요. 골이 꽉 찼어요. 이런 벙커링까지 시도해서 저그가 이겼던 경우는 빈집으로 가서 이겼지? 지금 빈집도 거의 안 통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빈집.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병민이 별도로 병력들을 계속 바리케이트 쳐놔요. 유닛으로 네. 네, 저글링이 다수가 있으면 벙커 둘 정도에 금방 부술 수 있지만 SCB가 지금 또 세기가 함께 있기 때문에
고치면서 버틸 경우에는 못 들어요. 이건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던 거죠. 아, 뭐 SCB라도 이제 한 개 줄여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어떤 이거든 간에 막혔어요. 글쎄요, 저 앞마당 쪽 해처리는. 네. 근데 여기 밀리면 앞마당 해처리도 지키기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벙커가 둘인데. 이런 상태에서 머리니, 또. 예. 예. 계속 채취하고 원베락 상태에서. 예, 메디컬 파이어맨만 추가돼도 이거는 거의 필승 분위기입니다. 예, 머린이 한 기씩 계속해서 또 벙커로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예, 안에 있는 머린들까지 쭉 다 나오고 그러면 머린 수도 제법 되거든요, 지금. 예. 아, 그나마 저 성폴론의 하나가 앞마당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거 막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메딕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머린들이 저 콜론을 무시하고, 아, 그러기에는 저글링들이 예, 숫자가 제법 되긴 하네요. 나도, 예, 이주영 선수가 침착하게 아주 그냥, 예, 그냥 허무한 지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봤는데, 일단 어쨌건 위기는 넘겼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아카데미 예. 신이 완성됐을 때고, 그,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러고 있는 가운데 아카데미 건설 이후에 오히려 저그는 예. 예, 레어조차, 아, 레어가 아니라 지금 게스트 채취조차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앞마당에서 멀티에 본진에서 나오는 저글링으로 한 타이밍에 뚫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거는, 예, 지금 보면은, 글쎄요. 예, 메딕이 추가가 되긴 합니다만, 머리는 몇 개 안 되고, 벙커 하나에만 이제 SCB들도 돌아가고 있는 저글링만 어느 정도 수 더 추가하면 이거 뚫을 수 있거든요, 저그가. 이병민의 판단 물론 저글링이 좀 발업이 지금 다소 많이 늦네요. 네, 이지영 이병민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더 깊숙이 침투하려하진 않았거든 이주영도. 야, 그래도 이주영, 일단 예, 예, 침착하네요 진짜. 성클 컬러니 늘리는 판단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럼요. 이렇게까지 예, 유지한 것만으로도 이주영 선수 대단한 거죠. 지금 메디카 파이브에 추가됐을 때 유일하게 이주영 선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예, 선크 코너일 뿐이거든요. 예. 근데 본진 들어가면 얘가 달라지죠. 아, 예, 메딕은 한기에 불과합니다만 예, 스팀팩을 사용하면서. 네. 아, 근데 스팀팩 효과가 떨어질 때 떨어지고 나면 이제 메딕은. 자, 예, 메딕, 아, 메딕, 근데 문제는 본진에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자, 메딕 예. 지금 둘 살았죠? 예, 메딕 만화는 지금 예, 한계가 좀 있는 가운데. 어, 메딕 스팀팩을 다 쓰면은, 지금은, 예, 페이크로 한기 머리를 타면 스팀팩 쓰기 아니라 다 쓰긴 다 썼거든요. 네. 자, 메딕 둘이 잘 잡았고요. 물론 이게 넣죠? 머린들 HP는 지금 얼마 안 돼요. 성큰이 문제인데, 성큰이. 얼마 버틸지 성큰 변도 됐습니다만 1.4. 너무 늦었어요. 성큰 깨진 다음에 저글링으로 안 되죠. 같이 싸우면서 성큰 아직 안 깨졌습니다. 야, 근데 컨트롤이 이병민 예. 선수가 좋아서 지금. 아, 미대를 등지고 싸우기 그러면 둘러싸질 못하거든요. 어제와는 다르게 이주영 선수 잘 막긴 막았는데 이제는 막기가 힘들어요. 예, 아주 그 안정적이고 또 어떤 후반 이런 조정을 어떤 대표적으로 해오던 이병민 선수가 이제는 아주 막 드라마틱한 이런 예. 경기를 많이 하네요. 여기 진짜 이 KTF로 옮기고 병길섭 선수의 영향인가요? 장기전뿐만 아니라 이거 빨리 끝나는 경기도 결론 빨리 내는 경기도 좀 잘 해내고 있어 이병민. 아, 제 틈새 잡아도 주영업을 아주 그냥 얄밉 깰게요 이정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저글링 생산도 안 되고. 아, 영글스도 빠르게 못 나갑니다. 예. 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정 선수에게. 아, 이거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면 마지막 경기에 이정은 지면은. 아, 예, 이정 선수 표정이 예,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네. 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예. 이제 스포닉스부터 다시 찍고 있습니다. 참 잘 막았는데 입구가 넓은 게 참. 결과적으로 흠이 됐네요, 네. 이재영 선수에게. 본진은 확실히 밀었고, 남은 병력과 함께 앞마당만 밀면 되는데, 앞마당 별거 없어요, 현재. 입구 쪽에 성코 콜로니를 좀 더 옆으로 넓게 지어서, 예, 어떤 통과하는 걸 좀 막았어야 했는데. 네. 안 들어갑니다. 아, 이거 좀 맞죠? 이거는 밀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이주영 성코 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저글링 코스. 아, KTF는 뭐. 예, 박종대 이병민 선수 경사인데요. 네. 아, 썬끝 깨지죠. 썬끝 채로 거의 다 빠졌죠. 썬끝 깨지죠. 근데 저글링 박스에 방어 스펙은 저글링 박스 가운데 실제. 아, 이병 첫 경기 박종석 두 번째 경기 이병민에게 패하면서 아, 힘들게 만들어낸 자신이 힘들게 만들어낸 제 경기 탈락이 확정됩니다. 자, 반대로 이병민
이정 선수 아쉬워하는 모습이죠. 이병민은 어제 이종에게 진 것 오늘 바로 갚아줬고 조 1위가 됐죠. 조 1위 박정석 잡고 이주영까지 잡아내면서 이병민 조 1위로 8강에 진출합니다. 아 이병민 확실히 달라진 모습 강력해요. 조 1위 걱정입니다.